텔레콤의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람센터 1분 거리.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캐나다 서부 3개주의 경제 및 고용 노동 장관들이 밴쿠버에서 만나 상호 협력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 9일 BC주 고용관광기술부 실레이 본드 장관과 엘버타주 기업 및 고등교육부 토마스 루카스 주크 장관, 그리고 사스카치완주 경제장관인 빌 보이드 씨가 밴쿠버에서 회합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인 장관들은 각 주에서 경제 분야의 핵심인 노동과 고용 분야를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입니다. 이들은 캐나다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것이 서부 지역에 있는 세계주라는 데의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BC주의 클락 수상, 엘버타의 앨리슨 레드포드 수상, 사스코츠완의 브래드 윌 수상을 대신한 이 자리에서는 상호 협력 체계를 다짐하며 연방 정부에 대해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에 만난 세계 지역의 협력 모색은 매우 의미 있어 보입니다. BC주를 비롯한 서부 세계주는 캐나다에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BC주와 엘버타주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가스, 그리고 사스카치완의 광활한 평원에서 수확하는 농산물은 미국을 포함한 북미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수출되어 캐나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 장관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 담화문에서 오늘 회담의 주 내용은 기술교육 강화와 고등교육 발전, 그리고 원주민들에 대한 교육 확대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서부지역 세 주는 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입장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각을 세운 점입니다. 새 장관의 발표문에서 전문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의 지속적인 수혈은 지역의 발전에 매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임시 노동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전문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들은 회담이 매우 유익했으며 수시로 만나 각주의 노동 및 고용, 전문교육 협력의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모임은 엘버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액화천연가스 사업 등 각종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앞둔 BC 정부가 노동계 대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현 노동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토대로 함께 협력해 나가자며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크리스 클락 BC 수상은 9일 노동계 대표자들을 초대해 LNG 공장 건설 및 주요 파이프라인 사업에 관한 현재까지 진척 사항과 정부의 진행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모임에는 BC주 노동조합연맹 짐 싱클레어 의장과 BC 유콘주 건설협회 노조의 팀 시거슨 등 노동계 인사 12명이 함께했습니다. 클락 수상은 BC주의 LNG 사업 개발 참여와 투자를 희망하는 세계적인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하기에 정부, 사업 주체, 노동계의 이해와 합의를 통해 9월 30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임의 주요 협의 내용은 LNG 생산 및 수송기지 건설 및 유지 사업 진행 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BC주 주민의 일자리 보장 및 창출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10만 명의 노동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앞두고 지역 내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겠다는 클락 수상의 의지가 다시 한번 표현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계 대표들 역시 그 뜻을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락 수상과 노동계가 한 목소리를 낸 이 자리는 사업 참가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싼 BC주 물가로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몇 년 사이에 BC 공공요금이 다시 한번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BC 하이드로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5년, 2016년 사이 전기요금을 무려 26%나 인상할 계획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시민들은 BC 하이드로사가 방만한 조직 운영과 줄줄이 새는 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은 없이 모든 비용을 시민들을 상대로 한 전기료로 전가하려고 한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소득 증가 없이 날로 비싸지는 물가와 고공행진하는 공공요금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밴쿠버 시민들은 공공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계획이 알려지자 거센 저항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론과 시민들의 반발이 심각해지자 클락 수상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클락 수상은 하이드로가 요구한 26%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승인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시설의 노후화된 장비 설비 교체가 현황 과제인 자유당 정부의 고민도 깊습니다. BCG 에너지 장관인 빌 베네트 씨는 현재 BCG의 전기시설 중 많은 부분이 교체가 시급해 예산이 없어 미루는 것은 좋은 결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네트 장관은 하이드로 측이 요구한 26%의 인상안 수용보다는 조직의 재정을 긴축하고 시스템 정비를 통해 인상분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BCNDP 측은 자유당 정부의 무책임한 말바꾸기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에너지 담당인 존 호관 씨는 지난 5월 총선 기간 중 자유당 측이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약했음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선거 승리 후 당초 공약과 달리 대폭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5월 총선 승리가 4개월이 지난 9월 10일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자유당의 클락 수상이 정부 강요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카나간에서 열린 이 연찬회에서 클락 수상은 지난 선거에서 자유당을 지지해준 BC주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그리고 이것을 통한 강력한 BC주의 건설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연찬회에 참석한 장관들은 경제 활성화와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 자유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클락 수상은 오는 11월 21일부터 총 13일 일정으로 BC주 통상사절단과 함께 중국과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 공식 방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방문 목적은 BC주와 아시아 3개국과의 관계 강화입니다. 클락 수상은 11월 28일 한국을 방문해 천연가스 수출 협의를 할 예정이며 BC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기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약 2년 반가량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전의 방사능 물질이 태평양 바다로 누출된 것이 확인되면서 최근 한국에서는 일본산 어류와 어폐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BC주 해안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북미 서해안에서 태평양의 기류를 타고 흘러들어온 일본 쓰나미 관련 잔재 및 해양 생물들의 발견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캐나다 환경책의 폴 클러크너 씨는 BC주 해안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BC주 해안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의 행동 반경이 넓지 않으며 방사능 오염 위험 지역인 일본과 러시아 해안의 물고기들 역시 BC주 해안까지 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청 수산업부의 리차드 톰슨 박사는 원전 사고가 있었던 지난 2011년 일본 해안으로부터 캘리포니아까지 흘러들어온 참치들에 대한 검사 결과 위험 수준의 방사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1년 후인 2012년에 동일한 검사를 실시했을 때는 오히려 잔존 방사능 수치가 더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50년대, 60년대에 미태평양 방사능 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수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그 점이 주목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일본의 해안과 러시아 해안에서 잡히는 물고기에 대한 주의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톰슨 박사는 지난 10일 밴쿠버 아쿠아리움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아직도 쓰나미로 인한 많은 잔재들이 태평양을 떠돌고 있지만 밴쿠버와 빅토리아 해안에 도착하는 수량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태평양의 흐름을 볼 때 쓰나미 잔재들이 태평양을 돌고 돌다 일본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어리즘 밴쿠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밴쿠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2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밴쿠버 관광산업의 제1고객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밴쿠버 호텔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팬퍼시픽 밴쿠버 호텔의 크레이그 노리스 존스 씨는 중국 고객들을 위해 객실에 중국 차와 중국식 슬리퍼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고객들을 위해서는 새 칫솔과 치약도 별도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샹그릴라 호텔의 비토 로미오 씨는 룸서미스의 메뉴는 물론 호텔 내 인터넷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중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중국어 TV 채널도 제공한다고 자랑했습니다. 로미오 씨는 호텔 운영에서 중국인 고객들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며 객실 서비스에서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사발면도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밴쿠버 다운타운의 대부분의 호텔들이 중국인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늘어나는 중국인 고객을 둘러싼 호텔들 간의 경쟁은 더 과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백투스쿨 쇼핑으로 바쁘게 보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백투스쿨 시즌 동안에는 예년보다 유독 전자기기 판매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사이츠 웨스트사는 이 기간 동안 각각의 전자기기 품목들에 대한 인기도를 조사했습니다. 태블릿 PC의 인기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뒤집은 것은 노트북이었습니다. 무려 46%의 구매율을 보였는데 태블릿 PC는 3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사이트 웨스트사의 캐서린 다우슨 부회장은 많은 이들이 태블릿 PC를 구입을 희망함에도 노트북이 판매 1위를 차지한 이유는 실용성 및 익숙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위의 자리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도슨 씨는 올해 백투스쿨 시즌 전자기기를 구입한 학생들 중 무려 43%가 스마트폰을 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여름방학 동안 스마트폰의 구입과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다가 계약과 함께 기기 이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데스크탑 컴퓨터의 경우 25%의 낮은 구매율을 보여 학생용 컴퓨터의 트렌드가 바뀌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밴쿠버 캔비 스트리트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9월 한 달간 3건이나 발생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캔비 스트리트는 밴쿠버 시청을 비롯 주요 랜드마크들이 다수 자리에 있는 번화가임에도 사건이 발생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2일 새벽 3시 반경에 발생했습니다. 캔비 스트리트와 18번가가 만나는 지점을 거닐던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3일 후인 5일 새벽 1시경 캔비와 29번가가 만나는 지점을 거닐던 23세 여성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남성이 자신을 잡아채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새벽 1시경 캔비와 55번가가 만나는 지점을 거닐던 19세 여성이 뒤쪽에서 가해진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은 세 사건 모두 새벽 시간에 혼자 길을 가던 여성에게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세 명의 피해 여성 모두 소리를 지르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해자가 달아나 큰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평균 키와 체구를 지닌 백인 남성으로 밴쿠버 경찰은 캔비 스트리트를 자주 오가는 여성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가능하면 혼자 다니지 말고 구석진 곳은 피하며 길 중심으로 걷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이어폰 사용은 자제하고 주위 상황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베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베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랑센터 1분 거리. 코코베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베 스마일 텔레콤.